사기 혐의로 실형 10개월을 선고받은 유명 BJ가 김이브로 지목받은 가운데 법정 구속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김이브가 팝콘TV에 직접 등장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 진행자 BJ 김이브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19일 오후 구속된 줄로만 알았던 BJ 김이브가 인터넷 개인 방송 팝콘TV에 등장해 자신은 구속된 것이 아니라며 보도 내용의 주인공이 자신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김이브는 제가 감옥을 왜 가냐 라며 구속이 됐다, 교도소에 갔다 라는 가짜뉴스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죠. 김이브는 제가 당당하고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잘못한 부분은 인정했고 채무에 대한 돈은 갖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이브는 채무는 인정하면서도 도박에 대해서는 재차 부인했는데요. 그는 내가 통장 내역을 모두 공개한다고 해도 믿어주지 않을 거다라고 울컥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도박을 주장하는 유튜버 구제역에 대해 분노하며 이렇게 억울한 사람은 어디에서 구제받아야 되냐라고 토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같은 시간 김이브의 채무와 도박을 주장했던 구제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글을 게재해 김이브 지금 방송 중이라 허위 저격하지 말라는 분들이 많은데 해당 기사의 주인공은 김이브가 맞다라고 재차 주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제역은 사기로 1심 징역 10월 받은 거 김이브가 맞다, 그러면 지금 방송하는 김이브는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면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건 맞지만 법정 구속은 피한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제사범의 경우 구속을 시킬 경우 피해자들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2심까지 피해 금액을 변제하라는 의미로 징역형을 선고하고 구속을 시키지 않는 경우도 덜어 존재한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는 물론 이 부분까지 알아보지 않고 법정 구속이 되었다고 밝힌 건 제 실수가 맞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은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돈 갚으려면 열심히 방송해야겠네, 법정 구속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가능하네요, 김이브는 보도 나온 거 자기 아니라고 고소한다고 우기던데 뭐가 진실인 거임?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